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바로 최근 국내 맥주 중에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돌풍의 중심에 있는 크래머리 스무디입니다. 크래머리 브루잉,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크래머리 브루잉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가평에 위치하고 있는 브루어리고요. 2015년에 처음 설립된 브루어리입니다. 이 양장에 설명해보면 독일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전통적인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양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막상 오히려 최근 보여주는 면모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앞으로가 많이 기대되는 브루어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벨지안 다크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트로피컬 고제, 프루트복, 와일드복 이런 되게 재밌는 스타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브루어리고요. 이 맥주 같은 경우는 크래머리의 아임 주시 시리즈의 새 맥주입니다. 아임 주시 시리즈가 뭐냐? 요 스무디 IPA라는 스타일인데, 이 얘기하려면 또 결국 스무디 얘기해야죠. 요 스무디 스타일이 뭐냐? 과일을 넣는데, 일반적인 맥주는 과일을 넣으면 보통 맥주를 가만히 둬가지고 맥주를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다 되어야지 당분이 다 사라지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일 특유의 맛을 잃다 보니까 스무디 맥주는 과일을 넣자마자 바로 캐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아직 발효가 덜 된 당분이 남아있고, 요거를 오랫동안 밖에 두면 터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과일 반, 맥주 반 요런 식으로 섞은 사실상 맥주 칵테일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냐?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현재 미국에서 정말 엄청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요 맥주, 이번에 이렇게 캐닝 돼가지고 나온 스무디는 얘가 처음이거든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번 먹으면서 좀 더 많이 설명드릴게요. 아니다. 요거는 밑에 쪽에 과육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런 스타일에서는 한번 따기 전에 이렇게 돌돌돌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 맥주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지만 좀 아쉬운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일반적인 스무디 맥주는 과일 건더기가 막 둥둥둥 떠댕겨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한 색을 띠고 있죠. 이번에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이 브루어리 측에 설명해 주셨는데, 국내 맥주 법상 이 과일을 20% 이상 넣게 되면 맥주로 유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일을 20%밖에 못 넣었다 해요. 스무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일이. 근데 얘는 국내 법상 어쩔 수 없이 20%밖에 못 넣었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법이 좀 더 해소가 된다면 더 넣을 의향이 있다는 것, 뭐 돈을 절감하려고 재료를 아끼려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일반적으로 스무디 스타일 같은 경우는 IPA가 아니고 사워 베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쪽 브루어분한테 문의를 드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번 스무디는 아무래도 처음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대중성을 많이 고려했대요. 그 점 때문에 일부러 조금이라도 그 대중성을 해칠 수 있는 신맛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최대한 조금 쉽게 과일 주스처럼 다가갈 수 있는 IPA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스무디를 빌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좀 잘 팔리면 그 다음 배치는 사워 베이스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것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맥주가 상온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과일들이 한 번 더 발효가 되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사실 유통에 어려운 점인데, 저 같은 경우 지금 터질까 궁금해가지고 한 캔 더 사놔서 야외에다가 얘를 뒀어요. 한번 터지나 안 터지나 실험해보려고. 혹시라도 요거 구매하시는 분은 최대한 구매하시자마자 최대한 빨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볼까요? 한번 망고, 패션프루트, 파인애플이 들어갔다고 하고, 굉장히 정석적인 좋은 조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랩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8,800원으로 스무디 치고는 꽤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향은 개인적으로는 좀 복숭아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복숭아나 약간 잘 익은 망고 느낌? 막 패션프루트 특유의 그 통통 튀고 새콤새콤한 향은 별로 안 느껴지고, 부드러운 과일향 위주로 많이 느껴집니다. 맛 쪽에서는 그 IPA 특유의 약간 호피한 맛도 느껴지면서, 그 뒤쪽이랑 앞쪽을 이제 과일 주스 같은 느낌이 확 차올라요. 근데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만큼 과일 맛이 엄청 세진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스무디일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 들긴 합니다. 뭐 제대로 된 스무디, 모르탈리스, 더베일, 앤서, 뭐 벌리오크 뭐 되게 많죠 요즘. 그런데 비하면 확실히 아쉽고, 그런 걸 드셔보신 분이라면 이게 뭔 스무디야? 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인정해요, 인정해. 근데
분명 단맛이 어느 정도 있고 과일 퓨레를 꽤나 아낌없이 썼다는 건 느껴져요. 좀 더 많이 썼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근데 이렇게 과일이 적으니까 차라리 사워로 마시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해요. 차라리 사워였다면 이 신맛이 조금 이 과일의 부족함을 좀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우선은 이 맥주로 크레머리의 스무디를 다 평가하지는 말자, 좀 더 지켜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식의 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스무디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스무디는 무조건 로컬이에요. 스무디를 직구해서 드시면 절대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이 안 납니다. 그 배송되면서 무조건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스무디를 현지에서 드시고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 현지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음. 너무 꼽잖아요? 그런 게 꼬우니까 이런 브루어리가 로컬 스무디를 내주기를 바라야 돼요. 뭐 뉴잉에다가 과일 퓨레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요 크레머리의 트로피컬 스무디 IPA. 분명 스무디 스타일로만 따지면 아쉬운 맥주긴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 요런 정말 힘든 스타일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전 좀 감사한 편이고요. 앞으로 더 개선될 점을 이미 이 브루어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 이 브루어리가 이 맥주에서 뭐가 아쉬운지 모른다, 그게 정말 최대 문제점이거든요. 얘네가 그걸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 개만 풀린다면 분명 더 맛있게 나올 거다, 그런 걸 아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8,800원으로 국내에서 과일 들어간 맥주치고는 많이 안 비싼 편이고 맛도 막 최고의 스무디는 아니지만 꿀꺽꿀꺽 되게 과일 주스 마신 느낌으로 마실 법한 맥주라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국내 맥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 국내에서 어떤 맥주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크레머리 많이 힘내줘가지고 재밌는 맥주들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 트로피컬 이파요? 신기하다. 아, 크레머리 스무디 IP 만들어요? 와, 국내 IP, 국내 브루어리가 스무디 IPA를? 집에 맥주가 없네요.